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에이지 오브 올트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영화 제목 어벤져스와 관련된 부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올트먼은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인데요. 샘 올트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주셨을까요? 앵커님께서 되게 좀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언맨이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AI 울트론을 또 만들어내죠. 근데 이 AI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다시 AI와 싸우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울트먼, 샘 울트먼이 이제 내일 방한을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오늘 이 AI 챗봇 관련 섹터들은 벌써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오늘 장 중에서는 큰 반응 없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지금 샘 올트먼이 한국에 석 달 동안 고려를 해서 이제 방한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뭐 길어야 19시간에서 뭐 하루 2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전용 AI 반도체 제작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함으로써 이제 디자인 쪽에서의 어떤 설계들을 의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나누어서 오게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HBM3 관련주들, 장비주들 덩달아서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올해 초순에서 이제 GPT가 이제 스토어를 공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챗봇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AI 시장, 특히나 이 인공지능 관련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오픈 마켓에서 우리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과연 해외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결국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시장이 계속 커진다, 뭐 HBM3가 잘 간다, 다 좋지만 우리가 결국 이 시장이 무엇 때문에 커지느냐, 이 AI 시장이 아직까지는 성장기 중에서도 초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리포터들도 목표가를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GPT 스토어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경쟁력이 생긴다라면은, 이제는 지금 기존에 하던 기업이 실적을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실적이 없던 기업도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캐파들은 조정들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가 서비스 격차를 기준으로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지금 이걸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들 연계가 가능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추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이 이제 올해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뭐 앞서서 반도체도 살펴봤지만, 결국엔 우리가 투자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도 좋지만 AI 챗봇이나 GPT 스토어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을 한번 공략했을 때 수익이 더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공략해보자는 의미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DX 사업 쪽을 역량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상장을 지난해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의무 보유 물량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강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한 형상이고요. 특히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UI, UX 쪽에 강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웹스케어, 즉 우리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GPT 스토어가 오픈하자마자 가장 먼저 등록했던 국내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미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의 역량들을 이미 선보인 바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AI와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출시했던 W톡과 더불어 연계점을 계속 부각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장 중에서도 뭐 전일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 약 15% 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과감하게 내지르면서 손절가는 24,000원으로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주당 수익 가치를 기대를 했을 때는 상당 부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예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연중에 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주셨고 손절라인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됐던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이미 의료나 관광 분야에서 자체 개발을 했던 챗 트랜스레이션 엔진, 그러니까 CT 엔진에 대한 역량을 꾸준하게 네.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제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소에 실제 통역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네이버 번역, 구글 번역, 혹은 뭐 팝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계적 번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이 기계적 번역 대비했을 때는 문맥에 대한 이해 흐름도가 좀 더 높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력 대비를 했을 때는 약 15% 이상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화나 소통에 있어서는 맥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플리토의 역량들은 계속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또 이 실시간 다고 컨퍼런스형 번역 서비스인 라이브 번역을 또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같은 경우에 이런 번역 서비스, 특히나 억양이라든가 뉘앙스와 같은 이런 곳에서 딥러닝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에 대한 승부수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주가적인 기술적으로 굉장히 상승폭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조정과 변동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장 중에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무리한 포지션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손절가 4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5만 7천 원을 타겟으로 해서 네. 단기적인 조정에서의 조금 눌림목을 활용하자. 아까 손여 팀장님의 주제처럼 조금 조정 이후에 매수도 한번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리토까지 이렇게 AI 챗봇과 GPT 스토어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에이지 오브 올트먼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손여로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자, 이 키워드를 보시고 처음에는 놀라셨겠지만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네, 차분하게 코난 테크놀로지를 골라봤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일단 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스마트워크, 스마트 라이프를 구현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코난 애널리스트나 코난 챗봇, 그다음에 이런 이미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AI 소프트웨어 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도 있지만 뭐 이스트소프트나 뭐 플라이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종목들은 이제 해외 전방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약간 내수 쪽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다라는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SK텔레콤과 생성 AI 사업을 협력을 구체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주관한 2024년 AI X 탑 100에 4년 연속 상장되면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기술력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 이제 뭐 KT는 뭐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를 들 수 있고요. LG는 LG U+, LG 헬로비전을 들 수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나 폴라리스 이런 종목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나열해드린 종목들을 다 분석해 봤을 때 매매 잘하신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매매를 못해. 근데 AI 소프트웨어를 좀 매매를 하고 싶어. 아직 더러운 종목 없을까? 이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이 온다면 코난 테크놀로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단기적인 차익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AI 챗봇과 GPT 스토어 관련된 오늘은 좀 이 AI 관련,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이런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반도체와 또 챗봇, GPT 스토어 같은 관련된 섹터 업종으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올해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두 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